뭔가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한번 정도의 사이클을 더 보는 게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의 윤선물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주광약품 코드번호는 003000입니다. 현재 시각은 네, 수요일 9월 8일 수요일 네, 3시 42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주광약품은 뭐 올라간 것도 없는데 네, 조정을 좀 받고 있네요. 뭐 한국 BNC 이런 애들이 조정을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마 얘네들 그래도 올랐으니까 그러는데 주광약품은 그쵸 이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뜨뜨미지근하네요. 엄청나게 핫한 종목은 또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또 관심을 안둘 수는 없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참 부황약품 저도 좀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 좀 제발 보고 싶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부황약품 이런 데서 좀 매수를 잘 못했거든요. 예전에 네, 이때 제가 솔직히 말해서 부황약품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물론 이런 구간들 같은 경우에 이 안에서는 뭐 가끔씩 사고팔곤 했는데 뭐 크게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사실. 근데 이제 좀 시원하게 좀 올라가주는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야, 진짜 부강약품이랑 거의 아마 리뷰한 지도 딱 1년이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제. 1년이, 저도 1년 전에 아마 이때부터 리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보시던 분들이 지금도 계실까, 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좀 미지근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차트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뭐라 해야 되냐면은 결국에는 저항 받을 자리들에서는 다 저항을 따박따박 다 받는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저항 자리죠. 네, 저항 자리는 맞죠. 여기도 저항 자리였고 예전에 뭐 이런 데도 이제 저항이라고 볼수 있죠. 이런 자리들도 저항이죠, 다. 그러면은 갈 때마다 저항을 받는다라는 게 지금 핵심이죠. 그렇다라는 거는 일단 사람들은 이 차트를 지금 아직까지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예전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솔직히 저 차트 보면서 말을 그러니까 리뷰하게 이제 좀 그게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리뷰하는 게 이제 좀 지쳐요. 무슨 말이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뭐 이제 제가, 뭐, 그런, 모멘텀적인 부분들을 조금은 약간 살짝 무시하면서 제가 리뷰를 했었잖아요. 뭐, 1년 동안. 그러니까, 이 구간은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리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는 매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매수, 뭐, 이런 거. 예. 여기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지지 라인만 명확하게 있으면은 그리고 여기서 지지 라인이 이탈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당연히 볼 수밖에 없죠. 여기 지지 라인이 한 번, 두 번, 뭐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뭐네 번, 다섯 번, 뭐 여섯 번, 뭐 여섯 번, 일곱 번, 뭐한 7차례, 8차례 뭐 이렇게 지켜주던 라인이니까 이 수평 지지 라인이. 근데 여기가 이탈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차트를 보는 사람은 되돌리고 더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서 매수 관점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가 골파기가 되는 거지만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지면 되돌림 하락 이탈 되돌림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이제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어찌 되었든 그런 저항 라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더아 내가 제가 인지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여기가 한 1년 정도는 이 주체들, 구간약품을 매수매도하는 주체들, 그러니까 메인 세력들도 실제 이런 데서 매집이 많이들 했구나라는 부분을 이제 느낀 거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 여기서는 이제 매집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매집을 조금 더 하다 갈 것인가, 아니면은 즉각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올려 보낼 것인가, 이걸 이제 판단하는 구간인데, 근데 또 이거는 뭐 그런 거죠.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저항선도 있고 뭐 그걸 이평을 보든 아니면 수평을 보든 이런 수평 매물대를 보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 그냥 그냥 뭐 이평 지운다고 해도 다 그거잖아요. 예. 이평 지운다고 해도 딱 보이잖아요. 이게 예. 저항이라는 게아 여기가 저항이고 올라가도 여기도 저항이네. 뭐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모멘텀이 차트를 이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연구용 치료제, 이거는 정말 큰 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시장에서의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하다. 이 정도로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좀 사나요? 막 크게 많이 사는 것 같진 않는데. 꾸준히 들어와야죠, 꾸준히. 꾸준히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 자체도 그렇게 막 좋지 않긴 하죠. 예, 좋지 않긴 한데, 그리고 제약바이오들도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는 애들은 분명히 올라가지만, 못 올라가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제약바이오도 보면은. 과연, 근데 이제 좀 턴어라운드 할수 있을지. 기준은 좀 저는 명확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데, 명확한다라고 해서 뭐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네, 이 정도? 네, 이 정도를 돌파하는 거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여기 있죠. 네, 이 직전 고가 넘어가면은, 아, 추세가 전환이 될수 있는 신호가 강한 건 맞다. 여기 이 직전 고가를 넘어가면은 매수로서 생각을 하는 게 맞다. 네. 그냥 100% 매수. 100%. 그러니까 손절을 할지언정 그때가 되면 저는 그냥 매수입니다.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도 많죠, 시장에서.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저는 그냥 매수 관점을 본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냥 그런 시그널이 나와줄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뭐, 여러 시그널을 조합했을 때는 그렇게 나쁜 움직임은 또 아니에요. 예, 아직까지 나쁜 움직임이다라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분명 기대감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환약품 지켜봅니다. 계속 회사 진행 소식과 주가 상승 올려주세요. 이게, 뭐, 부광약품을 좀 들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는데, 얘네가 소통적인 측면? 소통이 좀잘안 돼요. 예. 네. 뭐 이렇게 특별히 뉴스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공시나 이런 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딱히. 예. 네. 가자. 갔으면 좋겠죠. 예. 네, 좀 갔으면 좋겠는데, 과연 가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가면은 가는 건데, 이게, 아, 제약바이오가 뭐 작년에 진짜 시원시원하게 갔는데 그런 시국이었고요. 올해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죠. 두꺼운 건 사실이고. 아직까지는 희석이 완벽히 됐다라고 말하기엔 또 무리가 있고, 이런데 매물대가요. 주봉상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네. 그러니까 완벽히 돌아섰다라고 말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한 번만 더 치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판단하는 게 여기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예매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더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투심이 좀 세질 확률이 높죠, 이런 식으로. 네. 눌림을 준다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여기까지는 또 치고 갈 확률이 또 있고, 예. 뭐 여기서 또 가면 또 눌림 주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데가 또 지지되면은 그 다음 매물대, 고가 매물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떨어질지 올라갈지가 좀 불확실하긴 해요. 예. 시장이 막 거꾸러지면은 또 얘도 거꾸러질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여기서 가다가 뭐 이런 데또 지지선으로서 작용하면서 지지받고 가는 경우도 뭐 있고요. 여기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 이런 경우죠. 하트 봤을 때는 이렇게 갈수 있는 시나리오는 그러다가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뭔가 좀 확신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필요한 거는 확신을 가지고 싶다고 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뭔가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한번 정도의 사이클을 더 보는 게 좋아요. 네, 한번 정도 사이클을 더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더 올린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는 거고, 아마 기사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네, 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사의 흐름, 네, 그런 거를 좀 지켜본 다음에 뭐 확실하게 그때부터는 뭐 내가 비중을 좀 실는다든지, 예, 그럼 지금은 비중 실기엔 좀 애매합니다. 예.
뭐더 산다 이렇게 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고, 한번더 올려치면은 네, 그때 가서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네, 검색하시고요. 네, 홈페이지에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8월 20일, 8월 19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될것 같고요. 김영재 소장님께서 8시 53분부터 이제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사실 주말 사이에 좀 이슈가 좀 있었죠. 네,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나 세계 전반적인 증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TNL 42,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3,700원, 손절가 41,200원, 이거 영화테크 이리 두 종목을 이렇게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 트레이더 밑에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모든 버전이 저희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모든 테마를 그리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거 당연히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운받으셔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